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인생 드라마를 만나다 하이라이트 TV 프로그램 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이름 이순신. 불굴의 의지와 성실한 자세로 이 한 몸 다 바쳐. 이름이 본명이에요? 이순신 씨? 훌륭한 이름과는 다르게 매번 취업에 실패하고 구박받기만 하는 미운 오리 순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기요?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배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배우요? 하지만 순신이 했던 계약은 모두 사기였는데요. 나 사기당했어. 게다가 순신의 아버지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절망하는 순신 앞에 순신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연예기획사 대표 준호가 나타납니다. 너 혹시 연기해볼 생각 없어? 내가 너 스타로 만들어줄게. 과연 순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이순신 역할은 가수 아이유가 맡았습니다.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아이유는 드라마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촬영 스태프들의 감탄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순신이 여고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장면을 촬영할 때는 날계란에 맞아서 눈이 붓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직접 전복을 손질하기도 했는데요. 능숙하게 전복을 손질하기 위해서 미리 전복 손질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야, 순신 씨, 어떻게 그렇게 손질을 잘해? 많이 해본 솜씨인데. 순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순신과 사랑을 키워가게 되는 신준호 역할을 맡은 배우 조정석은 유능하면서도 허술한 준호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는데요. 괜찮아요? 최고다 이순신을 연출한 윤성식 감독은 조정석에게 목표 체중까지 지정해줬고 조정석은 그에 맞춰 다이어트에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빵 만들다가 빵에 간다? 왜 지금 어디서 지금 빵빵거리니?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서진욱 역할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된 배우 정우는 드라마에서 톡톡 튀는 감초 역할을 잘 해내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신 뭐지? 모른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잖아. 아는 사람? 어? 누군데? 맴매할까? 맴매해야 정신 차리나? 당신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냐고? 뭔데? 이리 와! 저놈 무자식이 굉장히... 원래 극중 서진욱 역할은 과묵하면서도 진중했지만 첫 대본 리딩 때 정우는 진욱 캐릭터를 밝게 소화했고 이후 진욱의 캐릭터가 경쾌하고 코믹하게 그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오디션 당시의 배우 이지우는 감독에게 이거 아니면 돈이 없습니다. 주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지우는 아이유를 보고 싶은 마음에 드라마 출연이 더 간절했다고 합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순신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은 하이라이트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일 드라마는 하이라이트 TV!